네, 다음 달 미북 정상회담의 최대 관건인 이 비핵화, 이게 비핵화 한 문제죠. 그런데 북한이 이 단계적 비핵화, 이른바 이 살라미 전술을 가다듬고 있다. 이런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2년 뒤 재선까지 염두에 두고서 하나하나씩 단근을 내놓으면서 협상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다섯 번째 북한을 찾은 미국 유명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 로드먼은 당시 북한 측에 트럼프 대통령에 져서 거래의 기술을 선물했습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협상 기술을 기술한 이 책을 김정은이 다 읽고 마스터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격적인 트럼프 정치 스타일 연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선거 일정까지 맞춰 단계적으로 비핵화 양보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고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의 상하의원 주지사 선거와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맞춰 하나하나씩 꺼낼 단계적 비핵화 카드를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사히 신문은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 전면 폐기를 합의하더라도 핵 개발의 전모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